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비가 안 왔고 오늘도 날씨가 괜찮아요. 완전히 맑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해가 나고 있습니다.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계속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계속 되어 있어요. 어제도 비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비는 오지 않았답니다. 아유, 정말 예쁘죠? 여기 이제 한창 여름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씨앗 파종으로 올라온 아이들 지금 한창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리골드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메리골드 또 101호 아유 저기 버들 마편초까지 지금 나비들이 한참 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추가 있는 고추 앞에 이렇게 한 고랑을 이렇게 꽃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빈약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 꽃들이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씩 피어나고 있으니까 이 화단이 너무 예뻐요. 옛날 저 뒤에 가서 큰 백일홍이 있는데 발렌타인 자스민 뭐 란타나 고기가 예쁘다고 맨날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삽목을 또 하느냐고 다 잘라서 저 뒤에 담장 밑에다가 심어 줬잖아요. 근데 요 새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게 있는 메리골드 요거 하고 다르게 요거는 굉장히 많이 폈고 얘는 키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키는 있는데 아직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요거 노란색이랑 여기 황금색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아직 꽃이 이제 올려오겠죠. 계속 요것도 진짜 서리 내릴 때까지 꽃이 피어주니까 여름에 이렇게 씨앗 파종으로 심어 놓는 꽃들 중에 요 메리골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씨앗 파종해서 심어 놓은 아이들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많이 피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백일홍. 요런 백일홍 요건 이제 겹이에요. 겹인데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작은데 요거는 누가 보내주셨는지 요것도 아마 구독자님이 보내준 씨앗인지 하도 작년에 구독자님도 대전에 계시는 구독자님도 보내주셨고 은하의 정원님도 꽃씨를 저에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나눔을 하고도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남아있는 거 조금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난 아이들이에요. 진짜 여름 하단에 이렇게 씨앗 파종하는 아이들 중에 또 백일홍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는 흑잎인데 흑잎이 얼굴이 이렇게 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요렇게 물이 지어서 피워놓으니까 또 너무 예뻐요. 막 쓰러지고 이번에 장마비에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냥 얘네들 뭐 일일이 다 묶어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놔두었답니다. 요거는 갓꽃이에요. 요거는 분홍색 갓꽃이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대전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요거는 모종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도 아마 요게 씨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종이 나오니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제일 먼저 꽃이 필 듯 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고 나면 이제 한여름에 피는 꽃, 갓꽃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당국화, 작년에 당국화 꽃이 옥상 레인보우님이 요걸 모종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를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꽃을 봤는데 꽃이 옥상 레인보우님 영상에 가면 꽃 갓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당국화라고 하는데 요게 갓꽃 그런 종류 국화는 아니고 갓꽃 종류겠죠. 근데 이제 요것도 제가 나눔을 하고 조금 이제 요거는 늦게 씨가 여물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고 뿌려놨는데 여기 이제 싹이 나서 이렇게 심어준 건데 얘네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얘네들이 왜 마를까요? 아니면 뿌리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도 같아요. 얘네들이 장맛비에 하도 그냥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는 제가
되게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제 크고 있습니다. 이 당귀파도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거 보시고 다들 이제 씨앗 받으신 분들 어떻게 씨앗이 잘 났는지 제가 씨앗 나눔 해드리고도 그랬더니 이제 씨앗이 잘 나왔다고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거 꽃을 얼른 보고 싶은데 왜 얘가 이렇게 요러죠? 밑에 뿌리가 이상이 있는지. 하나라도 요거는 잃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씨앗 파종해서 심는 꽃들 중에 요 갓꽃은 또 여름꽃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갓꽃 요게 꽃은 안 폈지만 제가 꽃 뿌운 영상을 한번 찾아서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아우 예뻐. 진짜 제가 이거 한번 보고 반한 꽃이에요. 당귀파. 지금 작년에 저쪽에서 꽃밭 가꿀 때는 메리골드하고 백일홍, 봉숭아 이렇게 씨앗으로 되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쪽에 꽃밭에 오면서 메리골드하고 백일홍은 있는데 지금 봉숭아는 없어요. 작년에 이제 봉숭아, 장이 봉숭아, 겹봉숭아들이 씨앗이 늦게 맺혀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제 그 꽃을 보시고 씨앗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씨앗은 안 맺혀지고, 그래서 늦게서 이제 맺혀지면서, 씨앗을 제가 채취를 했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알뜰하게 씨앗을 채취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인지 저쪽 꽃밭에 혹시나 꽃 봉숭아 모종이라도 혹시 나와 있을까? 이제 몇 번 가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꽃밭에는 지금 장미 봉숭아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게 애니시다 화분에 애니시다랑 같이 있던 봉숭아예요. 근데 얘가 장미 봉숭아였으면 아니면 겹봉숭아라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얘는 지금 어떤 종자일지. 일반 봉숭아는 제가 뽑아버렸거든요. 저쪽에 하나 나은 거는 그냥 뽑아버렸는데 얘는 과연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 궁금하답니다. 여기 있는 요 봉숭아는 요 앞전에 이제 여기서 하시던 분이 이제 뭐 봉숭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봉숭아 하나 피다가 제가 뽑아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여기 하나가 또 나고 있어서 얘는 어떤 봉숭아일까 궁금하면서 얘도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장미 봉숭아 피고 있다고 영상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장미 봉숭아 씨앗 구해지면 저도 장미 봉숭아를 꼭 심을 거예요. 또 여름 꽃 중에 화단에 빠질 수 없는 채송화가 있잖아요. 이런 채송화 요 아이들 씨앗으로 요 아이는 밀레니엄 베리네요. 요거는 이제 모종을 사다 심은 거고 이렇게 채송화 요게 선파워 채송화 지금 꽃이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그냥 요 화분에서 내년에 그냥 여기서 나오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썬파워 채송화인데 저는 요게 진한 핑크색밖에 없네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한테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기존 채송화인데 여기는 색깔이 오렌지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주엘 채송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씨앗으로 놔뒀다가 심은 게 아니라 얘는 모종이 살아 있었고 씨앗을 채취하지를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요 아이는 제가 화분에 담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씨앗으로 된 건 아닌데 올해 한번 잘 보고 요것을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저도 씨앗을 못 받으면 요 아이는 또 모종을 또 겨울에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귀한 채송아, 요거는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싶답니다. 꽃이 진짜 한없이 이렇게 피어져요. 지금 아침이라서 채송아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요게 또 이렇게 투톤으로 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색깔이 요 색깔이랑 이렇게 연한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데 이렇게 투톤으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송화도 또 여름 하단에 씨앗 파종으로 되는 아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채송화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시골에 그 봉당이라고 하죠, 마당이랑 마루 사이에 있는 그 돌틈 사이에 엄마가 심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채송화는 어떤 땅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채송화 이렇게 있고요. 또 요 아게라텀이 있어요. 아게라텀 저도 이거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키워보는 건데요. 요 아이도 씨앗으로 파종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또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요 아이는 그냥 뚝뚝 끊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저절로 또 삽목이 되기도 하고 또 나름 그냥 있어도 이렇게 몸이 커져요. 엄청 커졌어요. 여기 요만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이렇게 얘가 몸집이 커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도 늦게까지 꽃을 오래오래 볼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인가? 핑크색, 흰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양한 색깔은 없고 이렇게 보라색만 키우고 있답니다. 요거 지난번에 여기 하나가 나 있길래 얘가 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얘는 이제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게라텀, 씨앗 파종으로 키울 수 있는 아게라텀 이렇게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멜란포디움, 요 아이도 씨앗으로 올라오는 아이예요. 저도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요걸 품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요걸 사고 싶었는데 보니까 씨앗으로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씨앗을 사서 해면 올해 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마치 꽃은 내 친구 언니가 요거를 나눔을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요 아이를 욕심을 내서 받았잖아요. 근데 요 아이도 바로 씨앗으로 파종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아이랍니다. 여기 저도 이제 올해 요거 씨앗 받아서 내년에 예쁘게 한번 더 풍성하게. 지금 이것도 작지가 않아요. 지금 나무가 촉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큰 나무에 이렇게 하나로 심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이 정말 노란색이랑 이 연두빛 나는 잎을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또 특히 확실히 여름꽃답게 채송화도 그러고 이런 아이들이 여름꽃들은 확실히 자기 계절에 맞기 때문에 무름도 없고 잘 자라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풀이나 뽑아주고 풀 안 뽑아줘도 이런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씨앗 파종해서 키우면 좋은 아이들, 여름 꽃밭을 빛내주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멜란포디움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꽃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거는 금가나예요. 금가나 요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꽃을 요렇게 예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나무를 또 겨울에 월동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들여가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해서 해마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꽃이 진 자리에 씨앗이 이렇게 열렸어요. 요 씨앗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씨앗들을 요것도 받을 거예요. 요 꽃도 굉장히 오래가죠. 꽃이 계속 가지가 이렇게 새로 생기는 끝에서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여름 꽃밭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예쁘게 빛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파종해서 보는 꽃 중에 요 금가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씨앗들을 잘 받아놨다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이것도 또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앗 맺혀지는 대로 열심히 또 받아 놓을 거랍니다. 정말 예쁘죠? 이것도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또 들어갈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행히 그래도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해바라기도 이게 해마다 이제 씨앗 뿌려서 나는 아이잖아요. 해바라기도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화단에 이 해바라기는 당장 밑이나 꽃밭 가장자리에 이런 아이들은 꼭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랑 저도 이렇게 두 그루가 있어요. 다른 아이 이렇게 다른 거는 제가 없고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중이랍니다. 해바라기 씨앗으로 심는 꽃들 중에 해바라기는 꼭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해바라기를 더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올해는 제가 꽃이 뿌릴 때 아무튼 정신이 없었어요. 꽃밭을 일로 옮겨오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미니 백일홍 이런 아이들도 늦게 심었잖아요. 늦게 심어서 또 안 올라오면 어쩌지? 너무 늦으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때를 맞춰서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어주니까 여름 꽃밭을 이렇게 또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백일홍이에요. 얘도 씨앗으로 이렇게 뿌려서 씨앗 파종 돼가지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또 다할리아 있잖아요. 다할리아도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앗으로 이것도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씨앗으로 뿌린 거예요. 다할리아도 이렇게 씨앗 받아놨다가 씨앗으로 이렇게 뿌리면 꽃을 예쁘게 본답니다. 저희 꽃밭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지금은 요거랑 아이고 분홍색을 이제 질려고 하네요. 이렇게 다할리아 씨앗으로 이렇게 씨앗 파종해서 키우는 꽃들 중에 요 씨앗 다할리아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해마다 또 씨앗 이렇게 받아놨다가 요 씨앗 뿌리면 예쁜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씨앗 다할리아가 몇 개 안 났어요. 몇 개 안 나서 다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씨앗을 그래도 꽤 뿌린다고 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얘 진짜 너무 예쁘죠. 얘가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것도 씨앗 다할리아랍니다. 예쁘죠? 여름 꽃밭에 또 다할리아는 빠질 수가 없어요. 구근으로 심어주는 아이도 예쁘지만 요건 또 요 나름대로 굉장히 예뻐요. 꽃이 돼가지고 꽃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씨앗으로 파종해서 보는 꽃들 중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정말 여름꽃 화려하게 해주는 꽃들은 요런 씨앗 파종이들이 꽃밭을 진짜 이렇게 예쁘게 빛을 내주는 듯 합니다. 조금 씨앗을 뿌려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 괜찮죠? 요거 쪽두리 꽃도 저도 올해 처음 키우는 거예요. 작년에 모종을 예쁜을 해서 사다 심었는데 그때 얘가 목이 물을 제때 못 줘가지고 얘가 거기서 이제 못 키우고 쪽두리 꽃을 잃었는데 올해는 요게 씨앗으로 난 아이예요. 요 씨앗은 저기 대전에 구독자님이 계속 이제 보내주신 분이 요거 씨앗을 보내주셔갖고 심었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요거 하나만 건졌어요. 다른 거는 아마 풀하고 같이 뽑혀버렸는지 요것도 해마다 요거 씨앗 뿌려서 심어주면 굉장히 예뻐요. 요것도 꽃이 꼭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예쁜 쪽두리 꽃이랍니다. 예쁘죠? 봄이 되면 씨앗 파종해서 심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요런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여름 꽃밭에 화려하게 피워주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씨앗 또 이렇게 잘
채취해서 또 이제 나눔도 하고 또 내년에 또 더 예쁜 꽃들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또 이런 꽃이들을 잘 받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해마다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우 정말 백일홍은 키가 크든 또 키가 작든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고님들 오후 시간도 날씨가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엄청 덥네요. 아주 푹푹 찌는 날씨거든요. 이런 날 또 입맛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